기쁨이 퐁퐁 써미 타임. 요셉의 꿈은 형들과는 달랐어요.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내 꿈이 아니에요. 나의 꿈은 달라요. 237 나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꿈이에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꿈을 고백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신문지, 테이프, 색종이, 가위, 풀,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세네 장을 겹친 신문지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요. 남는 부분을 가위로 오려요. 겹친 신문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불로 붙여요. 신문지를 반으로 접고 가운데 선을 따라 접어요. 신문지를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요. 아래쪽을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요. 신문지를 돌려서 아래쪽을 반씩 올려 접어요. 신문지 사이를 벌리고 양쪽 끝을 안으로 접어요. 테이프로 신문지를 고정시켜요. 남은 신문지를 겹쳐서 길게 잘라요. 그리고 불로 붙여요. 긴 신문지를 모자 뒤쪽에 비스듬히 붙여요. 긴 신문지 아래쪽을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요. 여러 가지 재료로 꾸며요. 오늘의 작품 나의 꿈은 달라요. 완성. 하나님이 주신 다른 꿈을 큰 소리로 고백해 보아요. 그리고 이 꿈을 매일 기도로 꾸어요.